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아, 현장에 가면 관계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K리그가 매 경기 결승전이다, 살얼음판이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파이널 라운드는 또 느낌이 다릅니다. 아, 전쟁이죠. 네. 진짜 전쟁이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번 30라운드, 35라운드 기운이 좀 심상치가 않은데요. 울산이 매직 넘버 셀 필요 없이 조기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는 라운드고요. 또 2위 싸움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라운드거든요. 강등권 싸움도 마찬가지고요. 다양한 스토리가 쓰여질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저희가 한번 35라운드 꼼꼼하게 6경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경기는 28일 오후 2시 전주 월드컵에서 열리는 전북 과 포항의 경기입니다. 같은 일정으로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두 팀입니다. 두 팀 모두 3일 간격의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데요. 주중 아침 경기 치렀고요. 주말 맞대결 펼치고요. 이후 11월 1일에는 FA컵 준결승 각각 다른 팀과 맞대결을 펼칩니다.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날 경기를 앞둔 양 팀 감독의 해법이 결국 승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이는데요. 팀별로 보면 이제 전북은 서서히 본래의 모습 회복해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정규 라운드 마지막 경기였던 서울전 승리로 팀 분위기가 확 깨어난 모습이고요. 아시안게임 대표 오총사 감리하면서 사실상 완전체로 나섰던 지난 대구전에서는 경기력까지 올라온 모습이었거든요. 여기에 또 아챔전 완승으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일단 전북은 리그 순위를 올리는 건 역시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포항을 잡는다면 2위권 진입도 지금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카드를 꺼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북 특히 아챔, 리그, FA컵을 이어진 3연전이 모두 홈에서 치러진다는 이점까지 있거든요. 정태혁이 누적 경고로 나설 수 없는 가운데 수비진은 가동 자원이 풍부한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챔에서 여유 있는 승리로 아낄 선수들을 아낀 만큼 아챔에서 많이 뛰지 않은 선수들을 주축으로 이번 경기 라인업을 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포항은 주중 우라와 원정길에 2대0 승리라는 기분 좋은 결과를 안고 왔습니다. 까다로운 경기였는데 승리하면서 분위기를 올리는 데 성공을 했죠. 일단 승리 이상의 성과가 사실 최근 포항의 리그 3경기에서 단 한 골밖에 넣지 못할 정도로 좀 빈공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라 원정에서 두 골을 넣었고 두 골을 넣은 선수가 모두 복귀자인 정재희, 고영준이었다는 게 포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일 것 같습니다. 특히 정재희의 복귀골은 2선에 큰 힘이 될 전망인데요. 지난 경기에서 아꼈던 심상민 그랜트카드도 이날부터는 정상 가동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 전체적인 운영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고요. 포항이 1번 원정길에 다녀왔지만 그나마 전북보다는 하루를 더 쉴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전북전 그리고 제주와의 FA컵 모두 원정이라는 점에서 확실히 피로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클 것 같습니다. 일단 올 시즌 세 번의 맞대결 모두 포항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 중 두 경기가 극장골로 인한 승리였다는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마지막 집중력에서 승부가 갈렸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흐름을 탄 전북의 집중력이 좋아진 만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할 것 같고요. 하지만 포항이 전주성에서 상당히 강했거든요. 최근 7경기에서 4승 1무 2패로 우위에 있다는 점을 노릴 것 같습니다. 키플레이어는 한교원과 고영준 하겠습니다. 두 선수 기록 찾아보니까 나란히 포항 전북 상대로 팀 내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이더라고요. 예측해보겠습니다. 전북 승하겠습니다. 전북이 확실히 기세가 올랐습니다. 전 창 기자 얘기 듣고 살짝 바꾸겠습니다. 저는 무승부로 바꾸겠습니다. 오. 전북 스쿼드가 무게감이 생긴 건 맞지만 포항이 확실히 전북의 강한 면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오후 4시 30분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강원과 제주의 경기입니다. 네, 강원은 파이널 라운드 첫 경기에서 서울에 패하면서 승점 26점으로 11위에 머물렀고요. 제주는 최하위 수원을 꺾고 승점 38점으로 9위. 네, 강원은 4경기 남겨두고 잔류권인 제주와의 승점차가 12점이거든요. 네, 남은 4경기에서 모두 승리하고 제주가 모두 패하더라도 다득점에서 현재 15골에 밀리기 때문에 다이렉트 잔류는 사실적으로 어려워졌고요. 다이렉트 강등권인 12위를 피하고 최대한 10위를 탈환해서 플레이오프에서 부산 혹은 김천을 만나는 일을 좀 피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제주는 10위 수원FC와 승점차 6점이기 때문에 이날 결과에 따라 잔류를 거의 확정할 수도 있는 그런 경기고요. 다음 주 중에 홈에서 중요한 FA컵 준결승이 열리지만 이 경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고 그런 이유로 장거리 이동임에도 큰 폭의 로테이션은 돌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난 수원전에서 효과를 거둔 최용준, 김건웅, 김봉수 3 미들로 중원 장악에 힘 쓰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다만 부상에서 회복한 지 좀 오래 지나지 않은 임창우 뭐 관리가 필요한 구자철과 같은 베테랑들은 컨디션을 고려해서 제주에 남길 건지 아니면 원정에 대동할 건지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조국 제주대행은 2017년부터 19년까지 강원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웠었는데요. 맞아요. 네, 강원도 역시 좀 특별한 팀으로 기억을 할 텐데 적장이 되어서 강원 팬들을 만나는 얄궂은 운명에 놓였고 반대로 윤정환 감독은 SK 레전드 드죠. 1995년 현재 제주에 입단을 해서 1999년까지 제주에서 천부적인 재능을 뽐냈습니다. 진짜 잘했죠. 이때
기간은 길지 않지만 임팩트가 굉장히 강했다고들 다들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주영 감독은 지난 라운드에서 제주가 수원을 꺾어주는 제주덕을 봤는데 이번엔 그런 제주를 상대로 승점 3점을 노려야 합니다. 강원이 승점 3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전방공격수인 가브리엘 존재가 꼭 필요합니다. 서울전 막바지에 햄스트링 통증을 호소했는데 일단은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지만 경기 출전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만약 윤정환 감독 특유의 역공에서 방점을 찍어주는 가브리엘이 나서지 못한다면 이정협, 박상혁 카드를 활용하지 않을까 예상하는데요. 박상혁은 최근 제주와 두 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경기 마지막 쯤에 골을 터뜨리면서 승점을 안긴 바가 있습니다. 제주를 상대로 강한 자신감이 있을 것 같고 올 시즌 세 번의 맞대결에서 제주가 1승 2무 오랜 기간 지속된 강원전 무승에서 좀 떨쳐내긴 했습니다. 키플레이어는 강원 김대원 그리고 제주 이기혁으로 하겠습니다. 두 팀 모두 신중한 경기 운영이 예상되는데 킥이 날카로운 두 선수의 발끝에서 마법이 만들어지길 양 팀 감독은 바랄 것 같습니다. 예측해보겠습니다.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강원이 승점 3점이 필요하지만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갈 것 같습니다. 이게 막판으로 오니까 우리가 대충 보고 막 이 양 팀들의 상황들이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승부를 많이 찍게 된다. 그렇죠. 내가 진짜 몰랐는데 나 다섯 경기나 찍었더라고. 나 몰랐어요. 하고 나니까 알겠어. 알았어. 네, 만개도 지금 두 경기 연속 무승부죠. 전 제주 승하겠습니다. 혈이 뚫린 제주가 연승으로 갈 공산이 큽니다. 아, 근데 듣고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무승부가 안 나와요, 축구가. 네, 무승부 많이 나올 것 같지만 그 점이 약간 마음에 걸립니다. 네, 세 번째 경기는 같은 시각 광주 축구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광주와 인천전입니다. 광주의 돌풍 스플릿 라운드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스플릿 라운드 첫 판에서 선두 울산을 잡았잖아요. 밀리면서도 끝내 실점을 하지 않은 이 단단함. 단단함으로 울산도 2연승과 동시에 이 포항과의 승점차를 2점으로 줄였습니다. 광주에는 호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장자들이 계속 돌아오고 있는데 지난 경기에서 아겜에서 돌아온 정호영과 부상에서 회복한 이희균이 경기를 소화했고요. 이번 경기는 이상기와 백하가 복귀 전을 치를 공산이 큽니다. 이민기는 조금은 희박하다고 하는데 잘하면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상기가 복귀하면 이순민이 다시 중원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원 운영에 더욱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경기 출전은 쉽지 않겠지만 일단 속을 썩였던 티모가 팀 훈련에 합류를 했고요. 개인사를 겪었던 김경민도요. 복귀를 준비 중입니다. 네. 다만 이준이 워낙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출전 여부는 미지수고요. 어쨌든 여러모로 강해지고 있는 광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천 세 가지 큰 악재를 맞이했죠. 일단 말씀드린 대로 신진우가 오른발목 부상으로 시즌 아웃됐고요. 오른 대퇴 내전근 힘줄을 다치면서 최근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델브리지 역시 저희가 멤버십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네. 공식적으로 시즌 아웃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명주까지 무릎 내측인대 부상으로 당분간 출전이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허리진과 수비진 핵심으로 활약해온 세 선수의 이탈로 큰 공백이 온 인천인데요. 여기에 주중 산둥과의 아침 경기를 치르면서 체력적인 부담까지 있습니다. 여기 또 패하기까지 했잖아요. 중원과 수비진 쪽에 대체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중원에서 김도혁의 역할이 좀 중요해 보이고요. 인천은 결국 최전방 외국인 트리오 무고사, 제르소, 에르난데스. 이 결정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무게추를 뒤에 두고 한 방을 노려야 되는 상황을 그렇죠. 만들 수밖에 네. 없잖아요. 일단 인천은 베스트 멤버를 내고 아챔에서 패했기 때문에 부담이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음 주 중에 사실상 가장 사활을 걸고 있는 FA컵 준결승이 있다는 점에서 이날 전격적인 로테이션 가동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 앞서 세 번의 맞대결에서는 1승 2무로 광주가 앞서 있습니다. 광주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FA컵 6대1 대승을 포함해서 이종일 감독이 조성환 감독에게 상당히 강한 면모 보이고 있거든요. 광주는 여기에 최근 홈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 중인데 그중 실점이 단 한 골밖에 없습니다. 인천 입장에서는 이 광주의 막강 수비를 어떻게 뚫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인천 역시 최근 원정 5경기에는 무패라는 기분 좋은 흐름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기대를 걸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에서는 지난 울산전 히어로이자 인천과의 마지막 맞대결에서 극장골을 넣었던 이건희의 발끝을 주목하고 싶고요. 인천에서는 광주전 멀티골 기억이 있는 제르소를 지켜보고 싶습니다. 예측해보겠습니다. 광주 승. 흐름 체량면에서 광주가 앞서 보입니다. 와, 나 여기도 무승부 찍었네. 일단 상성상 네, 인천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29일 경기로 갑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아. 오후 2시 울산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울산과 대구의 경기입니다. 잠깐만요. 이것도 내가 무승부 먼저 찍었는데. 아, 아니죠. 네. 아, 일단 울산은 하루 먼저 열리는 2위 포항 그리고 3위 광주 결과를 알고서 일요일 홈 경기에 돌입을 합니다. 울산이 지금 4경기 남겨두고 2위 포항과 8점 차인데요. 포항이 전북을 상대로 승리하지 못하고 울산이 대구를 잡으면 남은 3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조기 우승, 리그 2연패를 확정을 합니다. 네. 울산은 때마침 홈 경기라 많은 홈팬 앞에서 우승 세레머니를
승부를 펼치는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고무적인 건 지난 광주전에서 모처럼 경기력이 울산스러웠다는 겁니다. 맞아요. 특히 베테랑들이 각성한 게 느껴졌는데요. 대구는 상대적으로 성적에 대한 동기부여가 아무래도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파이널 라운드 첫 경기에서 전북에 패하면서 승점 49점, 6위죠. 3위인 광주와의 승점차가 이미 8점까지 벌어져서 뭐 아챔 진출 가능성이 사실상 좀 희박해졌습니다. 대구는 최근 울산과의 7번의 맞대결에서 2무 5패 승리가 없는데요. 양팀의 최근 맞대결 특징을 보면 외국인 선수의 득점 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구는 최근 울산을 상대로 넣은 5골이 모두 외국인 선수가 득점을 했고요. 울산은 가장 최근 0대0으로 비기기 전 5경기 연속 외국인 선수가 득점을 했습니다. 그중 박호가 3경기 연속 골을 넣으면서 대구 킬러로 자리매김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구는 특정 팀에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수앱 킬러기도 하고요. 네, 네. 대구는 크랙 세징야가 지금 부상 중이라서 바셀루스 에드가 벨톨라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세징야는 조금씩 훈련을 좀 하고 있는데 당장은 복귀가 어렵고요. 시즌 마지막 경기 또 이근호 은퇴식이잖아요. 네, 근호형의 은퇴식에 맞춰서 복귀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드가는 2021년 12월과 그리고 지난 6월 울산 원정에서 퇴장을 당했었는데 이번만큼은 퇴장 없이 조금 무사히 넘기길 바라지 않을까 싶고요. 울산은 박호의 부진이 당장 개선될 조짐이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중 아챔에서 멀티골을 넣은 루빅손에게 조금 더 기대를 걸지 않을까 싶고 김태환이 누적 경고로 빠지는 만큼 서령우가 이번엔 풀타임으로 나서줘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조우루전에서 명단 제외된 베테랑 이청용, 주민규, 김영권도 이날 선발 출전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울산은 임종훈, 이규성 상태를 체크 중입니다. 네, 키플레이어는 울산 주민규, 대구 에드가로 하겠습니다. 뚝배기 파워가 누가 센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측해보겠습니다. 울산 승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라운드에서 뭔가가 좀 결정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래요. 울산의 지난 경기에서 흐름을 올린 게 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같은 시각 수원 월드컵에서 열리는 수원과 대전전도 보시죠. 일단 강등권을 피할 수 없게 된 수원의 지상과제는 최하위 탈출이 되겠죠. 하지만 지난 제주전에서 무기력한 모습 끝에 완패를 당했는데요. 포항을 잡으면서 올라갈 뻔한 분위기가 다시 꺾였습니다. 때문에 이번 주 수원은 분위기를 추스리는 데 많은 공을 들였고요. 일단 지난 제주전에서 부상으로 이른 시간 교체아웃됐었던 불투이스는 햄스트링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정밀 검사 결과 큰 문제는 없다는 판정을 받아서 가능하면 이번 경기 출전도 가능하다는 내부 판단이고요. 네. 여기에 누적 경고로 지난 제주전에 뛰지 못했던 이종성까지 복귀를 합니다. 수비 허리 쪽은 좋았던 지난 포항전과 같은 라인업을 꾸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염기훈 대행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참고로 정승원은 사실상 시즌 아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수원 네. 내부의 이야기더라고요. 수원의 문제는 역시 공격입니다. 수비는 지난 제주전에서도 세트피스 등으로 무너졌지만 조직적으로 막 흔들리는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도통 마무리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원 최근 7경기 1승 6패인데요. 그중에 7경기에서 단 2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같은 기간 12개 팀 중에 최소 득점이고요. 기대 득점값 역시 5.95로 최하위입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것도 마무리하는 것도 모두 최악이라는 건데 지금 연기훈 대행 입장에서는 쓸 카드는 다 쓰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고민이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은 지난 수협전 무승부로 잔류를 확전 지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홀가분하게 이번 경기를 치를 것 같은데 동기부여 측면에서 주장 주세종이 대전은 수원과 역사가 있다. 수원 선수들도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고 무조건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잘 무장이 돼 있다는 뜻이겠죠. 대전은 최근 5경기에서 2승 3무로 패가 없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임덕근과 강윤성이 복귀전을 무사히 치르면서 전력에 정상 복귀했고요. 이날은 안토니 누적 경고에서 돌아오고 김민덕의 몸 상태도 이제 꽤 올라온 상태라고 하니까 사실상 베스트 전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수는 역시 이민성 감독이 어떤 라인업을 꾸리느냐인데요. 대전은 잔류를 확정 지을 경우에 이제 B팀을 포함해서 그간 경기에 나서지 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줄 것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변화의 폭이 얼마나 될 것이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이날 경기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 세 번의 맞대결에서 대전이 2승 1무로 절대 우위 보였거든요. 대전이 3경기에서 8골이나 뽑아낼 정도로 수원 수비를 상대로 막강 화력을 보였는데 동시에 올 시즌 평균 득점이 0.85골밖에 되지 않는 수원도 대전을 상대로는 3경기에서 평균 3골이 넘는 4골을 넣었다는 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팀 모두 수비가 부실한 만큼 화력 대결로 갔고 그 결과 대전이 우위를 보였다. 이게 이렇게 결과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양팀의 최전방 공격수에게 눈길이 갑니다. 수원은 미워도 다시 한번 밀리치고요. 대전은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는 티아고. 특히 티아고의 경우는 대전이 밀어주기 할 공산도 있기 때문에 이 선수한테 좀 여러 찬스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무승부. 수원이 홈에서는 좀 패하지는 않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수원 승리하겠습니다. 동기부여
부여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후 4시 30분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수협과 서울의 경기입니다. 네, 수협은 9월 1일 대전전 승리 이후로 패패 무무무 5경기 연속 무승이고 최근 3연무입니다. 네, 선제골을 넣은 경기, 이승우가 멀티골을 넣은 경기에서도 승점 3점을 가져오지 못한 아쉬움의 연속인데요. 잔류 마지노선인 9위 제주를 추격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수협 내부에 있습니다. 네, 플레이오프를 바라봐야 하는 그런 현실도 있지만 아직 뒤집기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힘을 쥐어짤 것으로 보이고요. 딱히 큰 부상도 없는 만큼 베스트 전력이 모두 나설 전망입니다. 서울은 승패승무패승 들쑥날쑥한 횡보인데 일단 파이널 라운드 첫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네. 일단 9위 밑으로는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성적에 대한 동기부여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뭐 김진규 대행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마음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강원전에서 현장에서 놀랐던 게 로테이션이 너무 없어서 좀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날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해보고요. 역대전적에선 서울이 9승 3무 1패 로 우위고 최근 5경기에선 3승 2무. 다만 불과 한 달 전 수협 홈 경기에서 1대1로 좀 비겼던 기억이 있는데 이날 결론적으로 서울이 무승부에 영향을 받아서 파이널 A 진출에 실패한 또 기억이 있습니다. 수협의 간절함에 서울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이날 경기의 포인트고요. 수협은 지난 대전전에서 이승우가 컨디션 난조로 출전이 어려워 보였지만 선수 본인의 강한 의지로 전반 이른 시간 교체 투입했죠. 그래서 아주 좋았을 때와 비교했을 때는 몸이 다소 좀 무거워 보였는데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충전의 시간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제가 좀 뒷얘기를 덧붙여드리면 라이브 때 말씀을 못 드려서 이승우 선수가 이날 경기 끝나자마자 바로 응급실 가서 수액을 맞고 굉장히 힘들어 했었습니다. 네, 몸살이 있었대요. 몸살. 네. 네, 이승우가 지금 두 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까지 단 한 골만을 남겨뒀습니다. 좋습니다. 최근 두 시즌 연속 10골 이상을 넣은 선수 지금까지는 주민규 한 명밖에 없거든요. 진짜요? 네. 와, 이렇게 없어? 다른 선수 떠났거나 올 시즌 부진했거나 여러 이유로 그랬는데 그 정도로 어려운 기록에 지금 이승우가 도전하고 김현이 7개월 만에 마수거리 골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김현과 이승우에게 김도균 감독은 키를 맡길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은 일류첸코가 복귀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지난 강원전에서 부상 보호 차원에서 명단 제외가 됐는데 그래서 윌리안 톱 전술을 꺼냈죠. 그런데 썩 만족스러운 전반전이 아니었던 만큼 일단 일류첸코를 톱으로 두고 윌리안을 측면에 배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태석, 최철원, 이승모는 복귀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김진야는 복귀 각을 재고 있는 중입니다. 키플레이어는 뭐 수협은 그대로 이승우로 하겠습니다. 요새 가장 믿을만한 선수로 보이고 서울에선 지동원 네, 810일 만에 골을 넣어서 아 골마치 이런 거구나 아, 좀 느끼지 않았을까 또 느끼고 싶겠죠. 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측해보겠습니다. 저 수원 FC 승리하겠습니다. 오. 이승우가 차이를 만들 것 같습니다. 전 무승부 하겠습니다. 수협이 서울 징크스를 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35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도 대박 경기, 대박 관중을 기원하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불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